Nice game to eat. Please don't stop the music. Please don't stop the music. 시청자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보이 아니 보이는 다시 시청자. 시청자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야 국민장. 국민장하죠. 아 정말 천발 안 맞아서 장사 못 해먹겠네. 국민장하는 제안아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가창자 끝났어. 아 나 아 이게 카메라 해놓고 가서 박수치면 나올까봐 박수를 안 치셨구나. 그러니까 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강제로 찍을 거예요. 그죠? 왜요? 왜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왜? 없어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남자를 알았네 이런 한숨이에요? 아 이상형이 어떻게 왜 대답을 안 해요? 아 잠깐 대답해요. 네? 뭐야? 없어요. 어떤 남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상형이 뭐예요? 이상형 어떻게 돼요? 네? 이상형이요. 이상형이요? 네. 이상형 얼굴. 일단 학생의 동갑을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 나이 뭐 이런 거 다. 아 동갑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이 차이가 완전히 많이 높거나 네. 아 완전 아래였으면 좋겠어요. 완전 위 몇 살까지? 34살? 10살 차이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화준 누나 보세요. 왜 커트라인이 딱 거기에요? 왜? 네 어쨌든 35에 그 느낌 아니까. 아니까 느낌 아니까. 35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밑으로는? 17? 네, 17. 왜 이렇게 17이에요? 포함? 17 네. 포함? 어... 입맛 따지지 마시고요. 네. 왜 16은 왜요? 16은... 네. 중범죄니까. 아니요, 아니요. 17도 경범죄. 덜... 여물었어. 1년 사이에 여물어요? 아니, 느낌이 좀 달라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느낌이 좀 달라요. 아, 뭔가 약간 16년산과 17년산의 느낌 그런 거네요. 역시 미묘하게 달라. 아. 16년산은 없죠. 보통 17년산이지 그냥. 17년산으로 보통 나가죠. 그리고 뭐 나이는 그렇고 외모는 얼굴은 어떤 스타일? 저는 네. 대머리가 아니고 네. 뚱뚱하지만 않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얘기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기왕이면 이런 게 좋다 쪽으로. 없었어요. 아. 기왕이면 이런 게 좋다 쪽으로. 이체 이상형이 딱 유지태예요. 유지태? 아 근데 원래 이상형은 좀 그렇게 잡는 거잖아요. 아 그럼 연애 중에 얘기해야 되면 키 크고 어깨 딱 그런 스타일? 네 그런. 아, 여자들 다 좋아하는 쌍꺼풀 없는 눈. 소지섭? 뭐 연애는 다 잘 네 비도 좋아하고 유아인 세븐. 세븐은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잖아요. 상추. 아 우리 키 몇 이상이 좋다는? 저보다 크면 몇인데요? 68.9인데 아 몸무게가 68.9요? 아유 그렇게 나가진 않는데 키가 오 크시네요. 168 네. 아, 68.9 네. 그리고 또 있나? 그러면 남자가 168 남자가 170이라도 좋다? 네 169라도 좋다? 네 오 키가 그렇게 그러면은 아까 여기 근데 키 작은 남자 안 만나봤죠? 본인보다 키 작은 남자 저랑 비슷한 남자를 만나봤어요. 한 172 정도 돼 보였는데 힐 절대 안 신고? 안 신었죠. 낮은 급 신고? 네. 그 걔랑 만나면서 제일 채팅창에 네. 저희 쉬는 시간에 재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 홀수정 사업 얘기라면서 네. 그런 재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재산은? 재산이요? 재력! 재력? 경제력! 왜 이렇게 중요해요? 아 이거 안 중요하면 본인 안 중요하다고 하면 돼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안 중요하면은 진짜 남자가 지금 땡전한 폰도 없어요. 고시원 사람?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나? 되게 가난한 남자랑 사귀었었는데 네. 결국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헤어졌어? 상관없다며 방금은 뭔 소리야? 아니 그 남자는 진짜 네. 학식 먹는 것도 제가 아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난했다니까. 맨날 그러니까, 똑같은 옷. 그러니까 그런 남자는 그러니까, 싫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요 정도 이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요 정도 이하는 아니었으면 같이 좋겠다. 같이 서울을 놀러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서울 노는데 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아, 네. 뭐 버스 타고 서울 무슨 경복궁 이렇게 다니고 종로구, 중구. 아니 근데 그 정도면 사실 버스 타고 경복궁은 난 좀 버스를 타고 간 거 빼고는 돈 쓸 게 없거든요 경복궁에. 버스 대절? 그런 건 아닌데. 1,200원이 없었어요 남자가?
걔는 네. 진짜 그랬어요. 막 스타벅스도 처음 가보고. 그럴 수 있죠 뭐. 그러는. 그러니까 처음 가볼 수 있는데 그게 돈이 없어서 못 갔던 거예요? 생각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애매하긴 해. 아무튼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선은 싫다. 그럼 남자가 그게요. 나도 얘가 이거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걔는 아 내가 이렇게밖에 못 해주는데라고 생각해서 서로 맘 아 그럼 어긋나. 서로 속상해. 그쵸. 그거는 뭐 예 얘가 되고.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집. 집. 위치. 위치? 네. 어 어느 정도 어느 얼마나 멀어도 돼요? 이거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 할 수 있어요? 아 장거리 연애 못 해요. 해본 적 있어요? 안 해봤어요. 맨날 보는 게 좋다. 아 군대 간 사람 살짝 사귀어보긴 했는데. 그건 당했던 거고. 사귀었다는 표현 쓰지 마세요. 그 남자 기분 이상해져요. 아 어, 그래도 짱. 그 남자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거를. 네. 다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알았어요. 또 모르지 그때 또 어떤 저기 뭐야 멀티 뛰었을 수도 있는. 아 그때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줬거든요. 아 그래요? 학생일 때. 남자 그냥 이용해 먹은 거예요. 없었어요. 네. 아 그건 당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제일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동네에서 연애해 보는 게 예전부터 그냥 막연한 꿈이었거든요. 가까이서 동네 친구 어 오메가 동네 사람 볼 수 있는 네네 지금 그냥 어. 보고 싶어도 바로 만날 수 있는 아니요 저는 그런 건 그런 거 싫은데 그거 그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니까 30분 정도 거리에 네. 좀 살았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너무 멀리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부담되지 않는 그러면은 2시간까지는 괜찮아 막차 시간이 다가와가지만 나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정도의 거리 너는 막차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아 근데 저는요 네. 사귀면서 남자친구가 데려다 줬던 적이 손에 꼽아요 별로 걱정이 안 되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차! 차... 차 있는 남자를 한 번도 안 사귀었어요 아 진짜? 근데 그거는 진짜 그 뒤에 얘기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친구들 같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뭐 24, 25까지는 뭐 남자 차 있고 없고 크게 상관없다 했던 친구들도 결국에는 차 있는 남자에 만나고 차 있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하죠. 그거는. 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남자가 남자애들 남 제가 남자 친구들 만날 때도 차 있는 애들 만나는 게 근데 걔 중에 차 남자 차 있는 거 뭐 그닥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어땠냐면은 지 차 있는 애들. 자기가 그리고 운전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나 이런 걸 아는 애들은 남자 차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요 오히려 왜냐면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차 없고 이러면 오히려 내가 내 차 끌고 가거나 내가 운전하면 되니까 근데 남자친구가 말하자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차 있으니까 기왕이면 집에서 데려주고 막 그러면 어때 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친구한테 그런 걸 뭔가 해줬을 때 받는 스트레스나 막 이런 게 친구는 별말 없이 나 그쪽 방인데 그냥 태워줘라고 말하는 게 자기한테는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니까네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차 관련해서는 생각이 깨서 어, 개념 연애 반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개념 연애 그것만 개념 딴 건 무개념 그럼 내 친구니까 그럼 이제 여자에 대해서 여자 그 하자에 대해서 한번 또 사연 한번 읽어보죠 이거 관수씨가 한번 읽을래? 제가 읽을까요? 여자의 하자? 어 이거 이거 남았는데? 아까 이거 이거? 네. 오케이 매일 삐 하는 여자친구 야 이거 괜찮은 컨셉이야. 안 알려주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사귄 지 한 달 반 정도 된 여친이 있습니다. 저희 여친님은 매일 삐를 합니다. 퇴근 후 저녁 7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꾸준히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이런 사람이 있어. 다들 뭔가 상상을 하고 있죠. 취할 때까지 마시는데 취하면 필름이 끊기고 울어요. 헤어진 지 6년이 지난 전 남친을 막 잡고 헤어져요. 헤어져야 돼 이건 뭐 이거 더 읽을 필요가 있네요 사연이 저한테는 헤어지자 날 사랑이나 하는 거냐 안 해요 더 잘해라 싫어요 근데 울면서 얘기해요 다른 남자들이 자기한테 또 잘해준다고 그럼 꺼져 전 주량이 약합니다 한 명도 겨우 마셔요 여친이랑 같이 마시다 보니 고작 두 달인데 몸이 불어서 옷도 안 맞아요 셔츠랑 바지도 다시 사야 할 판에 술값으로 월급도 다 썼으면 또 얼마나 처마시길래 이러는 거야 저와 사귀기 전엔 인터넷 모임 나가서 남자들이랑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 9시쯤부터 새벽 3시 반까지 매일 5에서 10명의 남자들에게 50여 통의 카톡 문자 전화가 옵니다. 나오라고 같이 술 마시자고요. 요즘은 거의 매일 저와 데이트를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에게 거짓말하고 모임에 나가거나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와 술을 마셔요. 술과 남자 문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너무 완벽한 여친님인 운동이나 영화 취미생활로 할 일을 돌려봐도 결국 자기 전에는 소주 진상 떡실신으로 끝나요. 와... 이런 고민해요? 여자 어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너무나 완벽한 여친이래요. 네. 그래서 정말 잘하고
평소에는 정말 잘하고 정말 헌신적이고 빅터 씨가 막 뭐라 뭐라 해 틀린 소리로 막 뭐라 해 그래도 네네 하면서 다 들어 그런 정도로 완전 완벽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주벽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니, 만약 이게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완벽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애초에 이런 애 안 만나요. 술을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해도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얼굴이 김태희여도 소년제여도 예쁜 여자 많아요 세상에. 어? 근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그래요. 네. 아무튼 날 좋아하는 예쁜 여자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잘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어떻게 되더라고요. 아 넬기? 아 그래. 알겠습니다. 뭐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여자들이 사실 조금 감성적이잖아요. 그럼 술 먹고 뭔가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안 들어요? 미친년이죠. 아 지금 실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감성적이라고 매일 이러는 거는 이건 그냥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것도 정신병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중독이긴 한데 제 경험상은 여자들도 술을 꽤 좋아하고 주사는 여자가 훨씬 심해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심해요. 그리고 되게 지저분해요 주사가. 여자들이 제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술 좋아하는 여자를 안 만난다고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사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나 라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중독인 건 맞지만 여자들이 그 술 더 좋아하고 막 이렇게 조금 주폭을 더 많이 부리는 이유가 좀 이렇게 호르몬이나 아니면 좀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감성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기복이 심한 거? 어 기복이 심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막 이제 여자가 이렇다고 하니까 막 채팅창에서도 막 다들 격분을 하시면서 별의별 표현을 다 쓰는데 정말 나가서 술만 마시고 이렇게 정신 나간 짓 하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찝쩍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술만 먹는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여자분을 완전 그렇게 쓰레기처럼 표현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아무튼 헤어지세요. 미친 건 미친 건데 네. 더럽게 미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주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미치기 때문에 끼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맞긴 한데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거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여러분들의 그 이분에 대해서 빡치지 않을 만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직접 본 거. 제가 회사 다닐 때 개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그 개를 키우면서 다음날 쉬는 날이라서 게임을 좀 하다가 개 산책을 시키려고 나갔어요. 근데 놀이터를 갔는데 저는 이제 그네 타고 걔는 풀어놨죠. 아무도 없으니까 뛰어다니고 막 하고 있었는데 저기 여자애가 한 명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걔가 이렇게 막 오더라고. 그래서 걔가 막 돌아다니다가 걔가 와서 막 하니까 내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손에 소주병 하나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귤 그 망태기 있잖아요. 귤 망태기. 그러니까 귤 망태기 하나에 소주병 하나 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혼자 새벽 3시에 놀이터에서. 그러더니 나 이렇게 그네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네에서 이제 그 미드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앞에 딱 앉더니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앞에 그냥 앉더니 이름이 뭡니까? 걔가 이렇게 왔거든. 그래서 귤 까서 주면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귤 이렇게 까가지고 걔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귀여운데? 아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난 미드 봤어요 계속. 그리고 그 여자는 어디 미드를 봤다고? 미드. 그네 옆에 앉아서 좋아하시는 거? 그 각도? 위슴. 여름이었죠. 네. 새벽 3시니까요. 그렇죠. 핫팬츠에 나시. 네. 그 입고 오셔서 거기서 계속 그 소주 한 병을 다 먹었어요. 근데 그 이미 딴 데서 술을 먹고 온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계속 그걸 먹으면서 걔랑 막 얘기하면서 그걸 먹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되게 뭔가 주사는 깔끔했어요. 그냥 술을 좋아. 그 자리선 깔끔했겠죠. 아 그렇습니다. 저도 아빠한테 딱 하나 진짜 몇 가지 되게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술을 아빠한테 배웠거든요. 상처를 놓고 아빠랑 끼리때리로 해가지고 술 마셔서 술 버릇이 없어요.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없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거기까지만 기억해서 그래요. 아니요. 근데 아니요. 그리고 어른한테 술 배워야 된다는 얘기도 저는 그렇게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제 술 버릇이 귀가 본능인데 귀가 안 들린다는 줄 알았네. 기억이 없지만 항상 집 앞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집 앞까지 가는 데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본인은 모르잖아요. 전 몰라요. 그니까. 그런가? 그치. 집에 갈 때 죽방을 때리고 왔을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무사하게 살아계시니까 참 다행이네요. 남의 집으로 가는 것보단 낫네요. 보세요, 그때 막 내가 술 먹고 막 이러면서 가면 얼마나 내가 무서웠겠어. 주사 있는 남자친구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주사 있는 여자친구 만난 적 있어요? 주사 있는 여자친구요? 만났던 친구 중에? 네. 그렇게 심한 애는 없어요. 난 다 있었는데. 얼굴만 보고 사귀어서 그래요. 아 근데 그게 있어요. 남자분들이 좀 빨리 진도를 나가고 싶어서 술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술을 마시고 일부러 좀 취해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술 한잔 하자 하면 술 한잔 하자 했을 때 싫어 너랑은 안 먹으라고 얘기 안 하면 일부님처럼 반은 어떻게 되면 저기 한 거예요. 오픈한 거예요. 뭘 오픈을 해. 술 먹었다고. 그럼 술을 왜 먹어요? 시간 아깝게. 아 그냥 마실 수도 있는 거죠. 날 두던데 귀찮게 이렇게 모여서 네. 마셔요? 아 집에서 LOL이나 뭐하러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자랑 돈 써가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번 돈인데. 그니까 큰 돈 써서 그냥 캔맥주 싸면 싼 걸. 남자는요 관심 없는 여자한테 문자 보내는 20원도 아깝다니까요. 안 보내요 그런 거. 20원이 뭐야. 카톡 무제한 데이터도 아까워. 누르는 지문, 내 배터리 달잖아. 누르는 지문도 아까워요. 여자랑 남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아 될 수 있어요.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친구끼리 술 먹을 수도 있잖아요. 술 먹을 수 있죠? 응. 서로 친구라고 인정하면. 네 서로 친구면. 그 남자들이 친구라고 인정하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내세요 단체 카톡. 너랑은 우리 그냥 친구지? 다 방송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보내도 되네요. 챙겨보더라고요. 아, 카톡에 지금, 한 명도 안 아, 근데 이거는 그럼 방송 친구분들 보고 계시면 지금 카톡 보내고 계세요. 그럼 믿어드릴게요. 거의 끊은 아, 거예요. 왜냐면 다 하라고 했잖아요. 복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자라고 쟤를 여자라고 생각했으면 정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남자 그렇게 많아? 아 됐어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의 끊은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얼마 없는 가지를 쳐버렸네요. 근데 원래 가지를 쳐낼 때 쳐내야지 네. 아주 건강한 가지가 새로 살아나니까는 그런 게 생각나면 아, 집에 가서 혼자 되게 외롭게 소주 한잔 마시면서 마지막 입새를 찍고 있는 핸드폰을 보면서 라디오스타 다운받아 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보면서 아니 구견제가 카톡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서 네. 그래 너만은 남아있지 이러면서 마지막 입새를 구견제가 날 정신병자로 만들어요. 아니요 근데 저희가 사실 조금 뭔가 이제 극딜을 하긴 해요. 뭐 재밌으니까 네. 보시는 분들 재밌으니까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여성의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러고 되게 물어보고 싶고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그리고 그거 대변해 줄 사람이 혼자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예요.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세요. 뭐 칭찬해주면 그나마 정상이에요. 술 먹을 때 네. 아, 얜 친구로 지낼 수 있겠구나, 아니구나라는 건 느낌은 와요. 어떤 식으로? 그런 건 중요해요. 남자들한테도 팁이 될 수 있을까? 그것만 피하면 되는 거죠, 남자들 입장에서. 그 입장만 피하면 되는 거죠. 이게 친구 눈빛도 좀 다르고 시키는 것도 일단 모든 걸 포커스를 나한테 맞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화진 언니 방송에서였나? 항상 남자친구랑 자기랑 취향이 반대여서 예를 들어 자기는 뭐 닭 퍽퍽한 살을 좋아하면 남자친구는 퍽퍽하지 않은 살을 좋아하고 아니면 짜장면이 싫다고 네. 하셨어 어. 근데 그거 오빠가 말한 거죠. 네. 굉장히 동의했는데 이렇게 맞춰주는 게 보여요. 아 그럼 맞춰주면? 네 남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아 얘가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근데 그래요? 네. 친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안 맞춰줘요? 아니 그러니까 맞춰준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아, 하기 위한 만남인 거지 불필요한 배려는 하지 않는다 않는 거죠. 네. 오 그럴 수 있죠.
그 공감은 되는데 저는 다른 게 저는 이 여자한테 내가 관심이 있던 것도 똑같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나는 좀 그러면 어떻게 물론 관심이 있으면 내가 뭔가 더 말하자면 점수를 따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뭐 이렇게는 하겠지만은 그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맞추고 이런 것도 저는 그 조금의 신경이 딱 꽂혀요. 아니 근데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사람 성격 따라 되는 거죠. 왜냐면 저는 근본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자신감이 없다 그래야 되나? 왜요? 그러니까는 외동이고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는 성격이에요. 저도 외동이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 저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은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착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줘야 이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저도요 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습관적으로 사람들 대할 때 좀 더 이렇게 잘해주려고 그러고 좋은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오히려 더 돌직구를 날리더라도 막 얘기하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여자를 더 이성으로 제가